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인데도 힘듦이 수반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또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몸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짧고 굵은 즉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짜 좋아하는 건 맞습니까? 라는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세운 철학적인 어떤 실용이론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험이 있으면 이거를 가슴 가득 충만하게 하기를 원해요. 100% 다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0% 가슴에 가득 채우면 뭐가 발견된다? 나 이 부분 되게 좋네 하는 쾌, 나 이 부분은 되게 신뢰하는 불쾌가 발견돼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어정쩡, 모든 일을 어정쩡하게 합니다. 현대인들 잘못이 아니라 이 저성장 시대에 어떤 목표적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과거처럼 눈앞에 있는 경험을 치열하게 안 해요. 다시 구닥다리식으로 치열하게 해서 돈 벌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번아웃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일에 몰입하는 정도가 작아졌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험을 100% 못 가져와. 100% 못 가져오면 뭐라고요? 내 진짜 쾌와 불쾌 중에도 발견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경험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고 가슴이 가득 채워지면 여기서 쾌랑 불쾌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충만이 1단계고요.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충만을 끝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충만은 1단계고 50%고 나머지 50%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쾌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뭐? 쾌로만 가득 찬 쪽으로 일이나 취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1은 뭔지 아세요? 쾌로만 충만한 걸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되도록 쾌로만 충만한 걸 찾았지만 항상 그 쾌에 불쾌가 수반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쾌가 좀 더 비중이 큰 걸. 그 중에서도. 불쾌는 따라오지만 어쩔 수 없잖아. 항상 수반되는 거라면.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저 쾌를 단순하게 양적으로 많은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저 동그라미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바깥쪽 동그라미가 있죠. 가운데가 본질에 대응하는 거야. 그 쾌의 양이 아니라 저 가운데에 있는 질 높은 본질적 쾌감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본질적 쾌감은 무엇이냐? 인생적이고 근본적이고 불변, 너무 어렵죠? 그죠?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사례부터. 저는 이 앞에 서서 지금 여러분한테 강연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과 몸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더럽게 힘듭니다. 네. 100으로 보잖아요. 한 90% 힘듦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죠. 제 눈빛은 어떻습니까? 되게 신나 보이죠? 10%는 쾌예요. 근데 그 10%, 90% 양적으로 따지면 이거 안 해야 되죠. 근데 그 10%가 양적으로는 10%인데 질적으로는 본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인생과 직결된 제 가장 깊은 쾌랑 연결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 철학적 문제를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의 인생적이고 근본적이고 제가 나이 들면서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직업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가장 저의 본질적인 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90% 힘듦이지만 견디고 있는 거죠. 아까 운동하신 분 얘기 나왔죠.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 운동 있잖아요. 제가 멸하지만 지금 거의 10년을 넘게 했는데 매번 힘들어요.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내일 아침에 또 가야 되거든요. 그 전날 저녁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불쾌가 90이에요. 그런데 무슨 10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자리죠. 대신 이 콘서트에서 에너지 넘치게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 하나를 위해서 90%를 견디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저한테는 인생적이고 근본적이고 불변적인 본질적 쾌니까. 자, 아까 그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직업을 골랐는데 너무 힘들어요. 알겠어요? 혹시 그 직업이 정말 나의 인생적이고 근본적이고 정말 내 인생과 직결돼요? 에? 정말로 어릴 때부터 수많은 걸 했지만 불변하는 나의 가장 본질적인 쾌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힘듦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아까 운동한다고 그랬죠.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운동이 너무 힘들다고 했죠. 자, 몸 만드는 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예요? 네? 굉장히 근본적으로 몸을 만드는 게 쾌예요. 그냥 잠깐 여름에 수영장을 잘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힘들고 힘들면 불쾌에 밀리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게 다시 아니면 이렇게 볼까요? 옵션 1. 운동 말고 다른 걸로 몸을 만들 수 있는 쾌로만 몸을 만들 수 있는 찾아보세요. 옵션은 없어요? 무조건 몸을 만들려면 고통이 수반돼요?
뭐 덜 먹든 아니면 운동하든, 그죠? 그럼 뭐라고요? 옵션 2. 다만 양이 아니라 질로. 정말로 못 만드는 게 인생적이고 근본적인 거냐? 그게 아니면 힘듦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뭐 견뎌라 동기부여하고 몸 좋은 바디 프로필 사진 보고 동기부여 해봤자 하루 이틀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흔히 나 이거 진짜 좋아하나? 진짜로 좋아하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진짜 좋아함,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의식화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한다는 건 이 구조예요. 저 바깥쪽에 있는 건 겉핥기고요. 진짜 좋아한다의 핵심은 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려운 말들이 써 있죠? 가치관, 신념, 취향. 다시 쉽게 저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정말로 진짜 좋아한다는 건 내 본질적인 크냐, 내 중추를 자극하는 크냐, 인생적이고 내 인생에 정말 직결되는 내 인생 가치관에 직결되고 가장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쾌감이고, 어렸을 때부터 흥미나 재미는 바뀌었지만 뭔가 변하지 않은 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냐, 저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말초 쾌감과는 다릅니다. 못 만들면 멋있잖아요. 이건 말초적일 거예요. 알겠죠? 저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저의 인생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축쾌감일 거예요. 아, 저 이 직업 하면 되게 재밌을 줄 알았어요. 이러면 말초쾌감일 겁니다. 저는 이 직업의 어떤 부분이 저의 인생적이고 근본적이고 불변적인 저의 중축쾌감 또는 저의 깊은 가치관과 신념, 취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축쾌감입니다. 다시, 뭘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듦에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축쾌감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까? 그냥 재미 정도 가지고 진짜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빨리 찾으세요. 정말 나의 본질적인 쾌는 뭐냐? 저 그림에서 보듯이 저게 없는 삶은 상당히 가운데가 비어있는 공허한 겉핥기의 삶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저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걸 찾으면 인생이, 가슴이 충만한 삶, 완성된 삶을 살 수 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역시나 다시 한번 저 공허, 충만, 동그라미에 대해서 풀 버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연 콘서트 완성판이라고 있으니까 라이프 코드 채널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이미 벌써 한 60만 명이 봤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상당히 더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드리면서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